자, 뭐 지투라는 용어를 저희가 씁니다만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관심의 영역은 대체로 다 미국에 가 있었고 또 그게 맞았던 것 같죠. 미국 주식의 저런 급상승세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에 정말 슈퍼랠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2021년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켠에서 G2의 한쪽인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KB증권의 박수현 중국 전문 수석연구원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연구원은 중국에서 오래 공부하시고 계셨죠? 네, 중국에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넘어가서 네.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네. 네,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계속 시작을 하고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중국 전문가 되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중국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되나 이런 주제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택하셨습니까? 사실은 3분기 말부터 중국 시장 색깔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뭐 글로벌리 좀 유사한 흐름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기존의 성장주에서 조금 경기 민감주로 뭐 앞에 박재현 차장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조금 색깔이 바뀌었는데 중국도 뭐 예외는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주위에 중국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거 완전 색깔 바뀌어서 요게 이제 내년까지 이제 뭐 내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포트를 또 짜셔야 되는데 예. 완전 이걸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 거냐 이런 예.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놓쳤던 시그널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가 이제 내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내년 그래. 전망까지 같이 묶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인 것 같아요. 미국도 백신 얘기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올라가고 네.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네. 이제 바이오도 오르고 뭐 2차 전지도 오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중국, 한국 또 미국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네, 중국은 일단은 조금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옛날에 올랐던 경기 민감주 사이클이랑은 조금은 다르긴 해요. 예. 원래는 세트로는 철강, 석탄, 화학 요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이랬었는데 예. 최근에 세트는 가전, 자동차, 화학 요렇게 어허. 세트로 움직이고 예. 철강, 석탄 요렇게 두 개가 따로 움직이는 요런 그림을 보여요.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과거에는 일단 조금 근처에 있는 건 2017년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017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중국이 사실 2021년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2017년에 전개가 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17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직전 2년에 15년도에는 공급 과잉, 그다음에 자산 가격 버블 장이 폭락하고 네. 그다음에 16년도에는 미니 외환위기 있고 예. 그리고 나서 17년부터 경기가 조금 안정화되면 정부가 뭘 했냐? 디레버리징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때 철강, 석탄화 구조조정. 네, 그러면 예. 스크랩 처리 엄청 하고 예. 중국이 이거 공산당인데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잘했던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건 공급이 줄면 수요는 네. 있는 거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네. 사실 시크리컬 기업들은 가격 올라가면 기업이 따라 맞아요. 올라가니까 그때 그래서 포스코 이런 것도 랠리를 엄청 했죠. 엄청 좋았죠. 네. 네. 그 흐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2021년도 이제 비슷하죠. 앞에 네. 바로 직전에는 지금 코로나가 있었고 그 전에는 무역 분쟁이 있었으니까 네. 사실 중국이 구조조정은 다운턴일 땐 못하거든요. 경기를. 네. 경기가 업턴으로 도니까 이제 2021년부터는 좀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네. 들고 있는 그런 텀인데 네.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건 또 조금 앞이긴 한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 차화정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예. 그때 중국 정부가 뭐라 했냐면 소비 부양한다고 자동차랑 가전하향, 네, 가전하향 뭐, 이구한신 이런 걸 했어요. 예. 이게 19일 저녁에 중국이 거의 유사한 정책을 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 가전 자동차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예. 최근에는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2009년과 2017년의 결합이고 예. 그래서 사실 17년이랑 유사한 궤적은 보이지만 예.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알던 이제 정말 구형 인프라 도로 짓고 철도 짓고 하면 올라가는 철강 석탄 화학 요렇게 세 개가 세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비재가 이끄는 시크리컬의 상징이다. 그것도 쌍순환 한다니까 뭐 더 그렇죠. 내수활성 한다고 하니까 네. 아시겠지만 화학이 소비재에서 이제 기여도 높은 애들을 그렇죠. 뽑아보면 가전, 자동차, 네. 그다음에 섬유 이런 애들인 네.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부양도 하고 또 코로나도 이제 백신이 상용화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힘이 강해졌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그 2010년인가요? 그 추억이 좀 강렬하거든요. 네. 이구한 씨의 가전 하향에 이구한 씨는 아시죠, 여러분? 뭘 옛날 거 바꾸면 보조금 주고 그런 거고 네. 가전 하향은 뭐 뭡니까? 그 뭐 지방 2-3선 도시 이런 데 그런데도 다 바꾸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네. 기차 뭐 맞습니다. 그죠? 상해차 뭐 북경차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라인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근데 과거랑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예. 조금 더 그린 테마를 집중을 해서 소비 부양을 한다. 예. 그러니까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등급 효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예. 높은 걸로 바꿀 때 예. 높은 그럼 이제 화석 연료를 좀 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제 등급 낮았던 거를 높은 걸로 바꾸러 오면 보조금을 주는 형식 예.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능이 추가된 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IoT 5G랑 또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 전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거 그럼 보조금도 바꾸면 네 주겠다라고 했고 자동차는 유사하긴 해요 1.6리터 이하의 소형차로 이제 이거는 신규로 구매할 때 그다음에 3.5톤 이하의 트럭으로 살 때 그다음에 이제 환신 이제 바꿔 주는 거는 뭐 거의 유사하게 자동차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전의 경우는 조금 이제 그린 테마가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도 아마 추가로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 그런 소비재 부분을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을 자극시키는 정책을 하면 그게 어쩌면 2010년만큼 즉각적으로 올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10년은 너무 비교하기가 좀 멀고 또 경제적인 상황 그런데 2017년의 사이클과 지금의 사이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이제 공급과잉을 이제 디레버리징 하면서 예.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사실은 내년은 올해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일단 기저가 1, 2분기에는 올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도 보기는 봐야죠. 바이든 예. 당선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니까 예.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디폴트 나오는 채권들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나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뒤에 더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말씀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중국 정부가 대서특필에서 뭔가 언론 보도를 하고 이러면서 채권 가격이 막 급등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좀 걱정을 안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아시겠지만 중국은 언론 통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게 나오는 게 2017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시시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예. 가격이 막 출렁일 때가 있어요. 채권 예. 특히. 예. 그러면 저는 정말 걱정하거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진짜 골맞나 보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터지니까 말을 못하나 보다. 그런데 이게 중국 정부가 최근에 언론에 계속 뭐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디폴트가 좀 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누구에게? 시장에게 예. 그리고 특히 지방정부랑 지방국유기업한테 더 이상 우리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큰 배경은 내년에 금융시장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장화해야 되거든요. 아, 자체적으로 경쟁력 빨리 갖추라고 워닝을 그렇죠. 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들인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다라고 우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금 자극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논리를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중국 정부가 칼을 대야 정리를 할 때 중국 정부가 왜 세장 안에 경제로 이렇게
두고 보면서 이렇게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자들이 대거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네. 그거는 컨트롤러블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면 진짜 그건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봤는데 엔트그룹 상장이 홀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윈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저는 이건 뭐지? 요즘 용어로 멍미? 왜냐하면 아니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이슈는 미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그렇죠. 뭐 이런 아마존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인데 네. 갑자기 중국 정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무슨 시그널일까? 네. 좀 뜬금없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마윈 엔트그룹 상장이 홀드됐고 맞습니다. 이번에 또 칭화유니그룹 부도가 났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중국 네.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 이번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 일단 중국이 지금 내부 재정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일단은 경기가 이제 업턴으로 돌았기 때문에 좀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으로는 미국이랑 관계가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지금 미국은 내부 정리하느라 좀 정신없는 거죠. 예. 중국을 사실 바이든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예. 트럼프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막 여러 국가를 때렸다면 예. 바이든은 조금 이제 파지티브 방식 예. 매일 그 일요일, 월요일마다 아침에 저희 김일혁 팀장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일단 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이 사실 여러 가지 원려고 했던 기술 국산화 이런 걸 하는 뭐 배경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질 것 같고 그 전에 뭔가 좀 정돈을 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을 지금 좀 정리하는 과정을 디폴트를 일부러 좀 내는 것 같은 정리를 하고 이번으로는 일단은 외자 기업들 받을 거면 사실 뭐 찝 이거를 한 번에 막 풀어주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단은 IT나 이런 기업들도 일부 더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예. 이걸 다 이제 봉쇄 정책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1월 달에 들어오면 네. 어젠가요 오늘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도 축전 보내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갈등보다는 우리 화합해서 뭘 해보자.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아까 네거티브 파지티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수로 무역 장벽을 40% 45% 높여 가지고 중국 물산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네. 거꾸로 페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니네도 공정한 교역을 하려면 니네 시장을 완벽하게 열어라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면 열 수 있는 게 뭐냐? 금융시장하고 또 하나 남는 게 인터넷 시장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에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박수현 연구원도?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마윈의 발언도 있었지만 네. 그 전부터 이런 작업들은 사실 조금 조금씩 있긴 네. 했어요. 근데 이게 금융시장이랑 말씀하신 전반적인 인터넷 시장 열기 전에 네. 뭐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뭔가 본인들이 좀 단도리를 해야 단도리 네 예.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 뭔가 컨트롤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일단 마켓셰어를 얘네들 막 밀어주면서 시장을 예. 키워야 되니까 예. 사실 뭐 반독점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죠. 예. 일단 원래는 밀어주는 스탠스였죠. 예. 알리바바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 BAT 그랬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망을 조여오는 것들 그 이 배경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열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 기업들이 특히나 인터넷 금융 기업들이 이건 또 같이 맞물려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정확히 행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외국 기업들 들어왔을 때 콜라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좀 중국 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이라면 미국 중국 시장의 주식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그런 빅테크 기업 혹은 금융 기업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스탠스는 조금
썰렁한 거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네. 그럼 그런 주식들은 좀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아이, 그래도 팔이 안 우르겁지 걔네들이 시장을 망가뜨리면서 뭘 하겠어?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두 개를 따로 띄어서 보셔야 되는데 예. 일단 이게 근시일 내에 좀 나온 거라 헷갈려 하시는데 예.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모든 플랫폼 기업 규제.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 거래 예. 뭐 그다음에 이제 틱톡 같은 쇼피디오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합친 거 규제 전체 전망라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온라인 금융 기업 규제하는 거. 예. 소액 대출. 이렇게 예. 두 개를 좀 쪼개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것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1번 전체 플랫폼 규제하는 건 예. 사실 미국의 저희가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은 전통적으로 반독점 이런 이슈가 많았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 독식 구조가 깨지진 않았었거든요. 어렵죠. 네, 이 갑자기 1, 2등이 3, 4등 되고 원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위너텍스 이 모델이 사실상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 예.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기존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뭐 기존에 하던 전산 거래 뭐 알리바바 뭐 징동 이런 애들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얘네가 시너지가 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여지가. 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위챗 안에 이제 위챗이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 뭐 코로나 한다고 탭 하나 눌러서 뭐 이렇게 QR 코드 이런 인증하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위치 탭이 엄청 많아요. 예.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샤오 정슈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을 하다가 다른 어플로 가고 싶으면 화면을 막 바꿔서 그 다른 어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챗은 위챗 내에 그걸 누르면 제가 자주 쓰는 어플들 거기에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그 화면에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용량을 안 잡아먹고, 그러니까 인터넷 그냥 그걸 따라와서 넘어가는 거라 네. 용량도 안 잡아먹고 굉장히 편리하고 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어플이 깔려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중국은. 네. 그런데 거기에 경쟁사 어플들은 못 갈게끔 막아놨었어요. 위챗이. 굳이 자기네 플랫폼 통해서 경쟁사들 트래픽 제고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하지 마. 이거 반독 독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 너네 공평하게 경쟁해. 이렇게 되는 거라 예. 위챗 안에서 타오바오나 뭐 티몰이나 뭐 틱톡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사실 채팅하다가 뭐 넘어가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저희. 그렇죠. 캡처해서 넘어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오히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슈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점으로 해서 취약한 구조를 만들지 말고 더 경쟁해. 네. 왜? 미국에서 들어올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런 취지의 어떤 규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기초 체력을 잘 만들어놔야 네. 싸울 준비를 해놓고 막 칼이랑 방패 이런 거 잘 챙겨놔야 되니까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금융기업을 규제하는 건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조금 저는 사실 엔트 파이낸셜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엔트 그룹을. 네. 거기가 사업 모델이 굉장히 유니크한 게 중국의 은행들은 대부분 B2B로 많이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요. 개인한테 네. 대출 나가는 리테일 향으로 나가는 비중이 정말 적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그 엔트그룹이 기존의 사회초년생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뭔가 대출 금융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소액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돈을 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중국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뛰어넘고 그렇죠. 이제 페이로 갔죠. 갔기 때문에 예. 할부 기능이 없어요. 할부로 사실 비싼 거 사고 싶은데 아 신용카드가 그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페이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페이는 네. 체크카드 형식이라 네. 사실은 제 안에 예치금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할부 금융 기능도 있어요. 엔트에. 그러니까 소액 대출 할부 금융 요 두 가지가 메인이었는데 원래는 그냥 플랫폼 기업으로 줬던 거죠. 중국 정부가. 네. 근데 이제는 너네 은행으로 취급할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지준도 쌓아야 되고 은행처럼 자본금 비율도 더 높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옛날처럼 뭔가 노다지 시장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공모를 굳이 그 다 받아서 공모가를 이제 IPO 자금 다 받아서 다 돌려준 이유가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네. 은행이랑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이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IPO 공모가를 다시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디스카운트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상장된 게 루팍스, 뭐 중안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애들은 조금 부정적인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야, 근데 만약에 저와 우리 박수현 그 수석 연구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정말 중국의 공산당 또 인민은행 이 당국자들이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하네요. 그 주식은 될 수 있겠네요. 오히려 장기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맞습니다. 네. 왜? 자본시장 열 거니까. 그렇죠. 또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거 사기 전에 아니 물론 경쟁도 치열해지지만 자본이 들어갈 테니까 그죠? 네. 그 전에 준비시킨다라고 치면 쓱 선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연간 전망을 냈는데 연간 전망 제목이 전방위적인 국산화예요. 예. 국산화를 사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첨단 기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소비재도 지금 국산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작은 예지만 일단 광군절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네. 11월 11일 날. 예. 원래는 광군절에서 대표적으로 랭킹 상위에 있는 기업 그 이제 판매 품목들은 브랜드가 사실 외국산인 게 많았어요. 중국 로컬 브랜드가 아닌 것들. 예. 근데 점점 중국 로컬 브랜드가 이제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애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좀 눈에 띄었던 게 특히나 화장품이 더 심각했거든요. 우리 거 어떻게 돼서 LG생건이나 뭐 저기 후가 원래 예. 5위권에서 밀려났다가 예. 이번 5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네. 들어갔고 그리고 원래 화장품에는 중국 국산 브랜드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신생 브랜드인데 생긴 지 한 5년밖에 안 됐고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네. 색조 화장품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마침 얼마 전에 미국에 상장을 하긴 했어요. 네. 네. 요 기업이 사전 예약 판매량 기준으로 1등을 했거든요. 퍼펙트 다이어리? 네. 이름도 아주. 네. 그래서 얘네가 디스커버리랑 같이 콜라보를 네.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사실은 좀 길한 동물이다라고 하면 동물 좀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런 동물들 사진을 같이 이쁘게 되게 네. 팬시하게 콜라보해서 이런 케이스도 만들고 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좀 눈에 띄고 있다. 나스닥에 있어요? 뉴욕 거래소. 뉴욕 거래소요? 네. 예. 좀 모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가전하향, 자동차 하향 예. 그다음에 이구안신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예. 옛날에 2009년도, 10년, 11년 요 사이클도 그랬는데 사실 2차전지도 그렇지만 보조금이 나온다? 예. 이꼴 이 보조금 리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이 네. 리스트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예. 중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로컬 기업들을 대거 넣겠죠 여기에. 그렇겠죠. 네, 그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사실 중국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도 그런 산업들이 많은데 1등이라고 하는데 마켓쉐어가 예. 5%예요 전체에서.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 그때 당시 하이얼. 네. AD 그얼리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후로 얘네가 마켓셔가 쭉쭉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던 3, 4선 도시의 작은 이제 경쟁력 없는 애들이 죽고 메이저를 만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임팩트는 2009년 그때 10년, 11년 사이클만큼 아닐 거예요. 중국도 이제 보급률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비슷한 궤적,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마켓셰어를 쭉쭉 이제 끌어당기는 이런 흐름은 비슷할 것 같다. 그래, 재밌네요. 네. 그래서 가전 자동차 중에서 메이저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또 소비에 관련된 정책들도 우리가 기대도 하고 또 전망도 해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위안화의 향배, 네. 그죠? 이게 통화 정책하고 딱 연결되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어떤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보수적인 거 아닌가? 네. 미국이나 이런 데들 막 돈 풀고 막 이런 거에 그렇죠. 비하면 네. 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개방에 대한 준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미국을 보실 때 최근에 이제 이콘이나 이제 전략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미국은 릴리프 정책이랑 이제 부스팅 정책이랑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은 정확히 이두개 중에서 사실 릴리프 정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굉장히 경기를 막 끌어올린다기보단 하방을 막아주고. 네,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왜 다른 나라들보다 좀 이제 뭔가 강도가 덜한 것 같지? 정확히 보신 거예요. 빠지는 힘만 막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통화 정책을 너무 많이 풀면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안 풀진 않았거든요. LPR 지준율이랑 금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이제 환이 반대로 가잖아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차가 사실 미국이랑 높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중국 경기가 좋고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것도 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화 정책을 사실상은 추가적으로 완화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고 본인들이 보는 더큰 이상향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통화 정책의 사실 큰 배경은 제가 아까 내수 활성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수 활성화가 저는 이게 뒤에 나올 거로 보는데 원래는 좀더 일찍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런 소비 부양 정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소비층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 사실 2000그 옛날에 우리 차화정 시절 그때는 중국이 이런 소비 부양 정책 할 때는 농촌의 농민공분들을 소비를 확 일으키면서 올라온 건데 지금은 이제 이미 그분들도 좀 소비가 올라온 상황이라 더 밑에 단의 분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야 소비층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럼 호구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농 간에 그다음에 소득 격차를 줄이고 근데 아시겠지만 통화 정책을 계속 풀면 주택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올라가요. 양극화. 네. 그러니까 주택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괴리가 그렇죠. 벌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100대 도시 기준으로 지수를 이제 주택 가격 그려보면 물론 막 굉장히 눈에 띄게 올라온 건 아닌데 조금 고개를 들었어요. 통화 정책을 사실 계속 풀고 시중금리가 물론 이제 축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낮은 레벨이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 통제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산업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야, 힘을 좀 비축해야 돼 우리가. 예, 너무 혹할 필요 없어. 이런 상태, 그죠? 네. 그게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시장을 열라고 하는 그 대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박수현 수석연구원과 대화 가운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그렇게 잘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한 두어 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채팅창에서 혹시 중국에 관련된 투자 관점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서너 개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전달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감을 할 텐데요. 잠시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페이지 2 다이어리들 많은 분이 지금 사셨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예,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3,000분 이상. 예. 그래서 제가 제 스케일 아시죠? 그거 더블로 주문한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되는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서 여러분께 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저희가 이 수익금을 어디다 쓸까 뭐 고민은 아니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해서 그 전국에서요 여러분 보육시설이 있어요. 보육시설.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나 또 어쩔 수 없어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성년이 되면은 소정의 지원금을 받고 사회로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물론 나가야 되겠죠. 다른 시설에 또 들어와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 사회에 나오는데 아무런 경제적인 소양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오셔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투자를 좀 잘 가르쳐드리고 또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시드머니를 좀 드려서 멘토링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한 군데하고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도움은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프로 다이어리 이걸 좀 많이 사주시면 근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한해 나오는 분들이 성년이 돼서 나오는 분들이 저는 몇백 명 수준이겠지 그랬더니 4천 몇백 명이나 된답니다. 한 해. 그래서 이 3프로 다이어리를 그분들에게 또 주겠지만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런 분들에게 좀 사회가 아직도 따뜻하다. 아,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제 그런 격려도 드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 카운셀링 이런 케어를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아직 안 사신 분들 십시일간 도와주십시오. 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과 중국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정프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네. 섹터를 사면 될까요? 지금은 조금은 네. 가까운 시점이랑 네. 연말, 내년 연말 조금 네.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옛날처럼 구형 인프라, 막 네. 도로 철도 짓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시크리컬의 힘이 네. 연말까지 다 모두 강하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책이 구체화되는 게 이제 내년 양회에 구체화가 될 건데 예. 그 전까지는 경기 올라오는 힘이 또 1, 2분기 기저가 낮으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시크리컬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저는 조금 연말까지 힘이 계속 갈 것 같은 애들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재랑 같이 끌고 가는 힘이 강하네. 화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전이랑 자동차 예. 이런 쪽을 좀 단기로 좋게 보고요. 조금 더 길게 시야를 보면은 일단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가장 메인은 쌍순환도 내수로 버텨서 기술 국산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내수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쪽 보시면 되고 예. 기술 국산화는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 반도체 밸류체인은 사실 예.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었고 예. 내년에도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쪽에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보조금 많이 주고 있는 애는 한 해에 순이익 대비해서 보조금을 700% 받은 애도 있긴 있어요. 오. 자기가 버는 것보다. 야, 너 7억 벌어봐. 그러면 예? 내가 49억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걸로 경영을 이끌어갔는데 그런 예. 애들이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그런 쪽에 애들을 계속 상장시키려고 과창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 상장을 시키고 시장을 있고. 만들었잖아요. 네. 자금 조달시키고 보조금도 주고 보조금 주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제 혜택, 직접 보조금 주는 거, 마지막으로는 저금리 대출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내년에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중국은 사실 내년에 이쪽에 투자를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해주는 쪽을 결코 줄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뭐 보조금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계속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직 80%가 중국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라 네. 중국 개인은 정부가 하는 거에 사실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 그렇죠. 이걸 바이할 거거든요. 이걸 신뢰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쪽은 여전히 내년에 연말을 갈수록은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 쪽, 금융도 있겠지만 예.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일단 중국이 무역 분쟁 때문에 예. 고용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좀 어려웠었던 그 예. 시기 때 내수로 일부 돌리고 기업들을 예. 사실 메이크업을 완전히 100% 못했는데 이런 기업들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이런 고용들을 일자리 창출 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예. 중국이 사실 아이러니하게 이게 비화석 에너지 쪽 지금 재생에너지도 투자랑 사실 생산 캐파가 글로벌리 가장 많긴 해요. 예. 그런데도 더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인당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주요국들 대비해서 가장 낮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인당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발전 단가도 낮기 때문에 경제성도 네.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가 내년에 이쪽도 정부 주도로 투자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전개될 거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쪽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쌍순환 정책이 가장 큰 획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비 진작 아닙니까? 내수의 묵직한 가전, 자동차 물론 뭐 2010년도만큼의 네. 그런 보급률 이런 걸 기대하고는 어렵지만 좋다. 그리고 사실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게 반도체 굴기 이거 완전 좌절됐어. 뭐 그래가지고 칭하윤이 뭐 부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사실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포기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반도체 핵심 기업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하나 더 하자면 금융 쪽. 금융. 네, 금융 시장이 열 거니까 사실 중국이 구조화 금융 이런 시장이 전무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을 열고 외국계들이 예. 대거 들어오면 예. 이런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플랫폼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예. 쪽도 궁극적으로는 열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증권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험도 사실은 중국이 보험 그룹사로서 좀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예.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예. 근데 사실 미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도 좀 그런 그림을 가지 않을까. 네, 좀 더 성숙화되면서 네. 금융시장이 그런 네, 생각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속보로 들어온 건 삼성화재가 어디입니까? 중국의 어디죠? 그 알리바바 말고 제일 큰데. 위챗 아니면 징동. 아니, 텐센트. 텐센트. 네. 텐센트하고. 이 보험 시장에 같이 협작해서 합작해서 진출한다 이런 보도도 하나 있었더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보육시설에서 나오는 이 청년들 좀 도와주자고 했더니 다이어리 사시느라고 그새 좀 나가셨나 봐요. 아니, 그건 좀 이따 하셔도 돼요. 화장품 어떻게 되냐고,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은 어떠냐고, 내수 쪽에. 마스크 아직도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스크요? 아니 화장품. 아 맞아 화장품. 네, 영향 받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네. 화장품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무서운 네. 게 네. 중국 자국 브랜드가 자꾸 치고 올라와요. 네. 우리가 그동안 사드 때문에 그 비웠던 공백을 뭐 네. 일본 기업, 뭐 태국 기업 이런 애들이 좀 채웠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 트렌드가 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는 힘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화장품 회사는 투자할 만해요? 네. 원래는 사실 예. 투자할 만한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비상장사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예. 상장사는 상해 가와라고 있었는데 예. 그 기업은 사실 화장품만 주력은 아니고 조금 이제 뭐 샤워용품이나 이런 일상용품들 우리도 그렇지만 LG생건 같은 데네요. 그런 느낌이어서 완전 퓨어한 화장품이라 보기 힘들었는데 예. 요즘에는 정말 화장품을 타겟팅하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있고 예. 그런 애들이 또 주가도 좋고 사실 이익도 좋고 마케팅도 꽤 잘하고 있고 네. 네, 그런 애들이 있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여전히 판매 좋습니다. 빅테크는 좀 쉬어간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경기 민감주가 달리는 구간에서는 예. 상대적으로는 좀 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어닝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0% 급락 이런 그림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펀더멘탈이 받쳐주니까 밑은 어느 정도는 받쳐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힘은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봤던 그런 힘보다는 확실히 많이 약해지긴 하겠죠. 중국의 이 건강에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건강 진단 받는 데들 또 네, 건기식 업체 의료, 네. 이런 데들은 어떻게 봐요? 그런 데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빠졌어요. 또 이제 원래는 대표가 핑한굿닥터, 핑한보험 밑에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알리엘스 알리바바 밑에 예.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어제 이제 징동 밑에 계열 JD
JD.com 밑에 계열에도 원격 진료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요게 상장한다고 하고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자금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중국이 사실 아시겠지만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죠. 네. 개인 병원을 열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환자는 너무 많은데 수급이 영원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장기 뷰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얘네가 뭐 플랫폼 규제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너무 신생이고 생태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단계라 네. 여기서 메인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도 얘네가 이미 자리를 잡은 애절이 좀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도 승자독식 구조가 막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평안보험은 또 보험사 밑에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의료진료라는 게 보험이랑 또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JYK님이 진짜 집요하게 물어보시네요. 5G. 5G요? 네. 5G는 투자는 계속 할 건데 예. 사실은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내년에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보급률이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그림 좀 중요할 것 같고 5G는 내년에 중요한 테마는 스마트 시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예. 시티 안에 5G 보급을 높여서 거기에 일부 테스트로 자율주행 버스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중정부가 아마도 양회 때 좀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계획이 나오면 예산안 짜고 자금이 이제 각 기업으로 꽂히거든요. 그러면 5G는 사실 하반기에 조금 강하지 않을까? 상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질문인데 네.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업체들 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뭐 네, 테슬라 네, 따라서 어마어마했죠. 네. 그 녀석들은 어때요? 사실 전기차 자체는 중국 판매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중국은 전기차를 세컨카로 많이 보유를 하시는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고 내년에 사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부양 정책에 전기차가 더 구체화된 카테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번호판을 사실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 때문에. 예. 근데 전기차는 일부 조금 완화되어 있고 아. 이게 추가로 더 완화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네,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지들은 충분히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항공주에 대한 얘기도. 항공주요? 예. 항공주는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저가 라인에서 국내선 많이 도는 네. 그 각 지역 에어라인들은 사실 주가가 꽤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중국은 사실 제가 현지에 계신 분들 줌으로 이제 가끔 영상통화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주위 비춰주시는데 나 공항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는 전혀 영향이 없고. 뭐 예를 들면 북경에서 저 하이난 간다. 네, 뭐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애들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또 저희 백신 상용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백신이 대거 보급이 되면 예. 국제선 라인들도 사실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좀 짓궂은 질문 하나 할까요? 시진핑 주석 옵니까? 지금 근데 뭐 왜냐하면 그 중국 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바이든 당선인 되고 나서 예. 이제 저희 그 김인혁 팀장님 저희 팀장님이시거든요 같은 팀에 김인혁 팀장이랑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나누다 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파지티브 방식을 할 거니까 여러 국가들한테 이제 우리 손잡고 잘해보자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랑 이거 잘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사드 뭐 너네 했으니까 우리 막 너네 거 안 살 거야 이런 거 안 할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중국도 너네 우리랑 이거 해볼래? 이런 식으로 꼬실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요새는 하고 있어요. 와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엔터주는 어떠냐고 정말 간절히 물어보시죠. 근데 저는 사실 굳이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차이나 소비재들을 꼽자면 예. 지금은 가장 제가 보는 탑티어는 사실 컨텐츠나 이런 소프트를 하는 그런 컨텐츠 하는 애들 그 기업들이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소비재들은 중국 정부가 국산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오케이. 또 국산 브랜드들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힘이 대체 불가인 것만 하자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저희 우리나라 컨텐츠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아직도 좋고 네. 사실 사드 때문에 그때 사드 때 한창 인기 있었던 게 도깨비였거든요. 도깨비 드라마 그거 사실 뭐 중국에서 못 본다 했는데 제 친구들 다 보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아 그래. 암암리에. 암암리에.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의 힘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그 시기에 사실 뭐 우리나라 기사에도 많이 떴지만 그냥 뭐 콘텐츠들 무단 복제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면 네. 이제는 정식 루트를 밟아서 협약을 해나가고 사드 네. 전에 했던 그런 방식들을 좀 다시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19,000명 오히려 그 이 동시 접속 시청자 수가 더 늘었네요. 예. 네, 오히려 지금 끝나갈 때 됐는데 여러분 중국에 관련된 전문적인 그 지식을 나누는 패널이 이상 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현 수석연구원은 아침 저녁 글로벌 시간에 가급적 내년에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콘텐츠의 중국적 볼륨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현지 소식통의 전언들 그리고 해석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KB증권의 박수현 연구원을 힘껏 격려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서 자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하여튼 너무 명쾌해서 요즘 이 업계 후배 이 젊은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는 저희 때처럼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자신감 당당하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예.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과 중국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